사흘 전 제주시 동쪽의 성산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어선 세 척이 불에 탔는데, 이번엔 서쪽에 있는 한림항에서 또 어선 세 척이 불에 탔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잡혔는데요. 선원 3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실종돼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정박해 있는 한림항 선착장. 한 어선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파편이 흩어지더니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곧이어 빨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화마는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고 시꺼먼 연기가 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차와 해경 함정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펑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하얀 수채불 조각이가 막 날렸다고 그게. 검은 연기가 먼저 올라오고 불기가 나중에 올라가. 불은 오전 10시 20분쯤 29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어선 세척 가운데 어선에서 시작된 불이 양옆의 선박으로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당시 어선 갑판에 있던 선장과 선원 2명 등 3명은 중상을 입고 바다에서 구조됐습니다. 기관실에서 시동 점검을 하던 기관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외국인 선원은 그 갑판에 있었다고 하니까 폭발을 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추락을 하지 않는다 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불이 난 어선에 쌓여있던 경유 2만 리터가 계속 흘러나와 화재 진압에는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선박은 그 FRP로 제조가 되고 또 화재가 진압을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이제 경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유가 이제 그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다시 그 재발라가. 해경은 불길이 완전히 잡힌 오후 5시쯤부터 구조대를 투입해 배 주변 물밑과 선실 내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출항 준비를 하던 어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화재 당시 배 밖에 있었던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